이분 곧장 만나볼게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MTN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또 하나의 큰 수익이 난 종목이 있습니다. 4월 1일 추천주인데요. 이론이에요. 그때 당시 캠트로닉스와 함께 추천해 주셨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종목도 수익이 또 만만치 않네요. 이야기해 주세요. AS 해주세요. 일단은 이로원 같은 경우 오늘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둘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4월 1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딱 시세를 딱 올릴 때, 누구보다 빨리 우리가 재료를 선점을 했고, 그에 따라가지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한 결과,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22% 조금 넘는 수익이 올라왔는데, 오늘 5G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 5G 관련주들만 불을 상당 부분 켜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5G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산업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결과를 지금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진행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LTE라는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도 LTE 누가 쓰냐, 와이파이 쓰면 되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편의성이 상당히 증대가 되면서 LTE를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없죠.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 지금 왜 5G를 쓰느냐, 그만한 돈을 주고 왜 쓰느냐, 이런 말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지금 5G가 불편한 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앞으로 이 5G로 인해서 연동되고 또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시각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5G가 돼줘야지만 산업에 대한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공장 자동화가 가능한 거고,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인공지능까지 함께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바로 5G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5G가 지금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이런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준다는 거죠. 지금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기지국을 더 설립을 해야 되고, 안테나를 더 세워야 되고, 거기 네트워크 장비주들도 발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오히려 이런 역발상적인 부분에서의 수요적인 관점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 이 상승 자체, 오늘 물론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오늘만 해서 15% 이상 올랐는데, 오늘 이 상승 이후에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다만 단기적인 고가 권역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다시 하단 권역에 대한 눌림목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때까지 다음 타를, 신규적인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음 타를 한번 기다려보시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가비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가비아가 농담성 우리가 정말 이 기업이 가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요. 기업의 주가가 지금도 좋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줄곧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신고가를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가비아가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빅데이터 관련 업체입니다. 그리고 거기 인터넷 도메인 업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빅데이터의 재료들, 그리고 자료들이 이 가비아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따른 자회사가 이제 KINX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톡에 대한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고,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왔죠. 이런 자회사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 가비아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1분기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높다라고 보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기관에 이런 매수세가 미리 들어와 있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이 선매수가 들어왔지 않나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비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 같이 보실 종목 텔레칩스 보겠습니다. 자,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사실 우리가
차량용 보면 뭐 소프트웨어 업체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환율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지금 펼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거기 이제 텔레시스 같은 경우는 환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다만 이런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적인 변화는 이런 텔레시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주가치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고가 권역 자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런 하락 자체는 사실 이유 없는 하락들입니다. 이유 없는 하락이 이어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시세를 붙여서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월봉 잠깐 볼게요. 월봉상에서도 이 매물 권역이 상당하게 뭐랄까요 이제 저항 구간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주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 종목으로 텔레칩스, 가비아, 두 번째 텔레칩스까지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칩스 두 종목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종목명 말씀해 주시면 종목이 좀 들썩이네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투자하시는,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